같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터치드 이기기 게임 아닌가. 같이. 안녕하세요. K-POP과 J-POP을 중심으로 음악 리뷰를 하고 있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같이입니다. 오늘은 엠넷에서 하고 있는 밴드 서바이벌 방송 GSI의 5화 리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터치드의 무대가 오늘 나오니까 오늘 화까지는 예, 리뷰를 해야겠죠. 가보랑 이제 당연히 좀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이기지 않을까. 유다빈 밴드의 무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유다빈 밴드가 이제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대중들이 주로 보는 것은 보컬인데 유다빈님이 막 엄청 이쁜 건 아니지만 귀엽고 뭐 밝고 예뻐서 이제 좋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컬도 스타일이 좀 예전 스타일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창력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밴드의 악기 연주나 뭐 사운드가 대단하진 않지만 이것도 대중적인 패턴을 가지고 항상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이번 무대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졌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무대였다고 생각을 해요. 딱 한 가지 이건 완전 개인적인 조언 포인트인데 무대를 보면서 간주까지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공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간주가 끝나고 노트를 살짝 올려서 한 번 더 후렴풀을 부르고 끝냈는데 그 부분들이 본인들도 조금 더 감정을 고조시켜야 돼서 노트를 올린 것 같긴 한데 그 이후에도 전혀 사운드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껏 그 전까지 어렵게 고조시킨 감정이 그 마지막 벌스에서 허무하게 흩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간주해서 연주하면서 딱 끝냈으면은 더 좋았을 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 원래 그러고 나서 후렴풀 한 번 더 하고 끝나죠. 밴드 음악이. 그러니까 유다빈 밴드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을 좀 고수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과감히 버려야 돼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 없이 뭐 노래가 뭐 몇 분 되어야 된다 뭐 간주하고 후렴구하고 딱 끝내야 된다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딱 좋을 때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태현은 리액션용으로 남겼나? 방송에서 리액션으로 엄청 잘 써먹네. 이게 아마 방송을 좀 띄우기 위해서 분위기 살기 위해서 당연히 제작진들이 팀 리더들이나 저 평가단 분들한테 리액션 세게 해달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다들 원래 하던 게 아니니까 약간 어색하고 계속 막 똑같은 리액션만 똑같은 리액션만 나오고 심지어 은비는 관광버스 춤춤. 잠깐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1998년생들이 참가자들이 제일 많고 어쨌든 90년대생들이 많은데 1980년, 1970년을 주제로 곡을 만들려고 하면 그냥 다 온라인하고 껌위키 읽고 상상해서 곡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주제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들의 노래를 듣고 지금 이거 보는 10대나 20대들이 그 시대에 대한 감각이 없는데 무슨 공감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반대로 그 시절을 모르는 이 사람들이 만든 음악에 그 시절을 살았던 30대에서 뭐 50대가 공감을 할까요? 그러니까 주제는 완전 핀트가 얼근한 것 같아. 네, 싱어게인 1에 참가하셨던 한승희님의 밴드입니다. 지금 이번 노래가 편곡이나 멜로디가 굉장히 흔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대중적이고 익숙하니까 좀 검증된 패턴이라서 예, 좋게 들릴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방송에서는 방송 스케줄이 짧은 기간에 뭔가 새로운 곡도 만들거나 편곡도 해야 돼서 그리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대중적이고 인기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캐치한 곡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런 인기 있는 곡들을 많이 참고를 하게 되니까 모든 참가자들이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전까지 무대를 봐도 기존 곡의 느낌과 많이 비슷한 형식들이 있어서 근데 뭐 편곡이야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어느 정도 참조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번 무대에서는 키보드 솔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엄청 큰 역할을 했는데
저는 사실 약간 도가 지나쳤다고 느꼈어요. 사실 그 키보드 솔로만 가지고 보면 문제가 없는데 그 솔로를 꽤 오랜 시간 들여서 했는데 그럼 이후에 보컬이 나오면서 딱 하이라이트가 받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한숙이님은 거의 발라드 보컬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란하게 키보드 솔로 이후에 성시경님이 부드럽게 노래하는 느낌이었어요. 한숙이님이 참가자들 지금 참가 보컬 중에서 탑5엔 들 정도로 노래는 잘하는데 이 노래의 편곡과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울림을 좀 더 크게 잡지? 네, 역시 터치드였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터치드 이기기 게임 아닌가. 결국 보컬이 노래를 어느 기준 이상으로 좀 잘해야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컬이 이제 윤민님인데 노래를 너무 잘하죠. 그리고 윤민님 캐릭터도 굉장히 좋아요. 예전에 약간 지금보다 펌의 컬이 더 있었나? 근데 머리 스타일은 거의 비슷하긴 했는데 밝은 색으로 염색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보면은 그냥 사람의 캐릭터도 매력을 가지고 있고 다양하게 이제 활용성이 높은 캐릭터예요. 그리고 다른 밴드 멤버들도 재밌는 캐릭터들이어서 이 밴드가 밴드의 자리의 색깔을 또 지키면서도 윤민님도 그렇고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을 하면서 저변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고 잘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하지 않습니다. 네, 썰의 무대 잘 봤습니다. 이 밴드는 활동을 많이 했고 지금 이제 밴드 음악씬에서 인정을 받는 밴드예요. 근데 저는 1차 라운드에서는 약간 긴장한 모습도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 무대에서는 보컬도 가창이 훌륭했고 전체적으로 좋은 무대였어요. 썰은 뭔가 무대에서 막 신나게 하는 것보다는 거의 음원처럼 딱 감상하기에 적합하게 되게 퀄리티, 완성도를 높였던 무대였거든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섬이 나오고요. 이 방송은 2군 시스템이 있어서 탈락한 밴드들이 2군과 다시 붙어서 몇 명이 다시 올라가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게 2군이라는 시스템을 해놨기 때문에 제작진들이 여기서 요 조금은 더 마음 편하게 어그로를 끌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이돌 음악을 편곡해서 지금 하라고 주제를 냈으니까 여기서만. 이거는 굉장히 좀 밴드 입장에서도 약간 기분 나쁠 수 있고 이 밴드 음악 리스너분들한테도 기분 나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거 한다고 지금 이 방송 분위기에서 크게 뭐 조회수가 나오거나 어그로 끌릴 것 같지도 않지만 그래도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런 어그로로 방송 전체를 도배해서 띄우고 싶지만 나름 자제를 해서 2군에서만 시키는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처음부터 1라운드 2라운드도 다 이런 주제로 많이 했으면 욕도 많이 먹었겠지만 화제도 엄청 되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밴드들이 사실 밴드 보컬들이 노래들을 잘하면 오히려 반기고 유리하의 미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아이돌 음악인데 아이돌 보컬보다도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BTS 노래 커버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파츠의 무대 잘 봤습니다. 파츠는 인피니트의 그 성규 솔로 음악을 할 때 밴드에 참여하는 멤버들이 있는 밴드인데요. 이 밴드는 지금 시작을 하면 딱 베이스와 기타가 분위기를 자꾸 끌어가니까 밴드의 색깔이 선명하고 연주들을 너무 잘해서 되게 좋은 음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컬이 노래가 사실 이전까지 무대를 다 영어로만 노래하다가 이번에 처음 한국어로 노래를 하니까 여기 저지들은 뭐 칭찬도 했는데요. 사실 보컬의 가창력만 따지면 지금 파츠의 무대 중에서도 오늘 무대가 제일 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부른 본인들의 노래는 본인의 키에 맞춰 있는데 오늘 노래가 키가 가장 높아요. 이 BTS 노래를 나름 본인들에게 맞춰서 편곡을 했는데도. 근데 아이돌 멤버보다 이런 밴드 음악의 보컬이 가창력이 떨어지면 카피곡을 들을 때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밴드분들이 아이돌 음악을 커버하는데 장점이 잘 안 보이네요. 다음 주에 이승윤이 그 싱어게인에서 소우주 커버했었던 것 같은 무대가 나올까요? 아 남태현이 아이돌 노래에서는 그래도 아이돌 보컬이니까 좀 어울릴 수도 있으니까 잘해야 할 텐데
기본적으로 약간 그 가창력이 뛰어난 편은 아니라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 채널에서는 K-POP과 J-POP 위주로 음악 리뷰를 하고 있고요. K-POP과 J-POP을 좋아하시는 팬분들의 인터뷰도 모집을 받고 있으니까 방송 참여는 예, 하단에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